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동물들도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위키는 동물들에게 마스크를 6개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많은 동물들이 모였어요. 가장 먼저 줄을 선 것은 젖소였고, 토끼, 양, 코끼리, 팬더, 늑대가 와 있었어요. 위키는 나눠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뺄셈식을 쓰기로 했어요. 젖소에게 마스크 6개를 주었어요. 마스크 30개에서 6개를 줬으니까 30 빼기 6을 하면 남은 것은 24개. 위키는 종이에 식을 적었어요. 다음 차례는 토끼였어요. 토끼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낮잠도 자지 않고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마스크 6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토끼가 마스크 6개를 받아서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마스크 24개에서 6개를 빼면 24 빼기 6은 18이다. 위키는 종이에 적었어요. 위키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차근차근 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음 차례는 양이에요. 앗, 고양이 소리는 실수예요. 마스크 6개 주세요. 여기 있어요. 마스크 잘 쓸게요. 마스크 18개에서 6개를 가져갔으니까 18 빼기 6은 12. 위키는 종이에 12를 적었어요. 다음 동물은 몸이 커다란 코끼리예요. 마스크 대형도 있나요? 저에게 맞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고무줄을 늘려서 쓰세요. 감사합니다. 코끼리가 마스크 6개를 가져갔네. 12 빼기 6은 6. 마스크가 이제 6개 남았네. 다음 차례는 나무에서 내려온 판다예요. 알고 보니 판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판다였어요. 마스크 주세요. 여기 6개 있어요. 네. 아기 판다는 마스크를 받고 신나서 집으로 갔어요. 마스크 6개에서 6개를 빼니까 0이 되었네. 아, 다 했다. 위키는 종이에 마지막으로 6 빼기 6은 0이라고 적었어요. 마스크 30개가 있었는데 6개를 계속 덜어냈더니 24개, 18개, 12개, 6개, 그리고 마스크가 모두 팔렸다. 몇 명이나 마스크를 가져간 건지 세어봐야지. 모두 5명? 아니지. 5마리가 마스크를 가져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늑대는 아침부터 줄을 섰는데 마스크를 받지 못해서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아침부터 줄을 섰는데 이제 마스크가 없다고. 늑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약국에 있는 약사에게 따졌어요.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5마리밖에 못 주는지 몰랐어요. 흠, 다른 약국에 갈게요.